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현 씨가 올해 첫 썹을 뜨는 도시철도 2호선에 이어서 앞으로 추진할 3, 4, 5호선 건설의 밑그림을 내놓았습니다. 2호선 착공이 기본계획 수립 후 28년이나 걸린 만큼 5호선까지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인데요. 향후 예산과 사업성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차량 발주와 착공을 앞둔 도시철도 2호선과 함께 추진할 3, 4, 5호선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우선 3호선은 신탄진에서 둔산을 지나 부사에서 석교, 가오와 산내를 연결하는 총 연장 29km 노선으로 대전 5개 구를 남북으로 연결합니다. 하루 이용객 약 7만 5천 명으로 3개 노선 중 이용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원도심과 도심 외곽 지역을 연결합니다. 4호선은 덕면과 학하, 도안과 선화를 지나 대전 복합터미널과 송촌까지 동서로 관통하는 총연장 17.9km 노선으로 하루 평균 6만 4천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5호선은 대전 컨벤션센터를 지나 정부청사, 우월드까지 도심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총연장 12.9km로 하루 평균 5만 4천 명으로 예상되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CTX 노선이 정부청사역을 지날 경우 실제 이용 수요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동서 노선 같은 경우에는 남북측보다 조금 더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도시철도 자체가 대전시 전반을 아우를 수 있게끔 그렇게 대전시가 교통연구원의 의뢰에 수립한 도시철도망 계획은 올해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 시민공청회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연내 최종 정부 승인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과거의 시간으로 보면 28년 걸린다면 그러면 4호선은 28년 후에나 계획을 짜야 되거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종합철도망 계획을 짜서 넣어놓고 거기에 따라서 가장 시급한 노선별로 추진을 3, 5호선의 신교통수단인 무궤도 트램 도입을 검토 중인 대전시는 내년에 시범적으로 프랑스 등에서 사용 중인 고무바퀴 트램 4대를 투입해 도안동로 6.2km 구간에서 시범 운행합니다. 하지만 바퀴 달린 트램의 경우 버스로 분류돼 국비를 50%밖에 받을 수 없어 향후 도시철도법 개정을 통한 국비 확보 여부가 3, 4, 5호선 추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 KTX 개통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고속철도망을 전국으로 확대, 2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고속도 시속 320km에 달하는 차세대 고속열차 KTX 청룡을 5월부터 경부선과 호남선에 투입하는 등 이동시간을 최대 30분 단축할 수 있는 급행 고속열차를 확대, 고속철도를 기반으로 어디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만년 하위권이었던 한화이글스의 화려한 비상이 프로야구의 초기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투타의 완벽한 조화 속에 32년 만에 개막 8경기에서 7연승을 달리며 단독 1위에 올라있는데요. 이 놀라운 상승세의 비결과 전망을 조용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시속 149km의 묵직한 직구에 날카롭게 떨어지는 변화구를 섞은 노련한 볼배합에 KT 강타자들이 배틀을 연신 헛돌립니다. 류현진 이후 18년 만에 고졸 데뷔전에서 승리를 따낸 리틀 몬스터 황준섭입니다. 리그 최고 거포로 떠오른 외국인 타자 페라자는 좌우 타석을 오가며 이틀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이들의 맹활약 속에 한화는 파죽에 7연승을 거두며 리그 단독 1위에 올랐습니다. 한화가 개막 8경기에서 7승을 따낸 건 지난 1992년 이후 32년 만으로 그야말로 역대 최고 성적으로 시즌을 출발한 겁니다. 리그 최정상급이라는 평가를 받는 선발진이 상승세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12년 만에 돌아온 류현진을 필두로 페냐와 산체스, 문동주와 김민우, 특급 신인 황준석까지 매 경기 호투 릴레이를 펼치며 팀 평균 자책점은 리그 2위에 올라 있습니다. 팀의 승리를 조금 이끌 수 있는 선수가 되어보고 싶습니다. 더 열심히 준비해서 또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선도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나란히 홈런 1, 2위에 올라있는 페라자와 국가대표 4번 타자 노시환에 최은성, 안치홍까지 연일 장타를 휘두르며 팀의 대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팀 타율 2위, 출루율과 장타율 1위에 오르며 타구단 투수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la fanaticada, el equipo, ¿verdad? Estoy muy agradecido por ese recibimiento que me han dado y nada, qué bueno que también le esté dando ese agradecimiento para atrás con buenos resultados.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불펜 투수 주현상과 한승혁. 시속 154km의 강속구로 첫 등판을 성공적으로 마친 2년차 신인 김서연까지. 팀의 든든한 허리도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거란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일부터 9위 롯데를 상대로 홈 3연전을 벌입니다. 특히 3연전을 모두 승리하면 하나는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던 1999년 이후 25년 만에 10연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아울러 오는 4일 등판하는 류현진의 국내 복귀 첫 승 여부에도 팬들의 관심이 모아집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가 주관하는 세종갑 후보자 토론회가 TJB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당 후보의 공천 취소 사태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영선 후보의 공천 취소로 선거구도가 요동치고 있는 세종갑 선거구. 국민의힘 류재화 후보는 집권 여당이 미는 젊은 정치인이라며 시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세종시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돈 벌고 살고 있는 보통 세종시민, 진짜 세종시민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시민 눈높이가 무엇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는 정권 심판을 하고 세종을 도약시킬 인물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윤석열 검찰 정권 그대로 놔둘 거냐, 아니면 회초리를 세게 들어서 나라를 바로잡을 거냐, 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민주주의가 위기입니다. 세종시 최대 현안인 행정수도에 대해 두 후보는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놨습니다. 남은 숙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와야 합니다. 국회의사당이 전부 와야 합니다. 그래야 행정수도가 됩니다. 대통령 주무집무실을 세종에 둔다.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바꾸자. 신행정수도법 시즌2 추진을 약속드렸습니다. 복잡한 개헌 절차, 어려움이 많은 개헌 절차 거칠 것 없이 법률만 통과시키면 2004년에 좌절됐던 그 수도 이전법을 2024년 버전으로. 이어진 주도권 토론에서 김종민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논란을 언급하며 포문을 열었고, 이 예산의 비효율성, 뭐 카르텔 어쩌고 하는 거를 정부가 나서서 문제 제기해서 조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이 6월 달에 한마디 딱 해서. 류재화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 후보를 정치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진정성과 의지를 말씀하실 때에는 그 결국 김종민 후보님 본인도 굉장한 신뢰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까지 해온 행보들을 보시면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고. 한편 지역 공약과 관련해선 류재화 후보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종 공립학원 설립을, 김종민 후보는 세종시의 외교수도 도약을 위한 외교부 세종시 이전 등을 약속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선택 2024, 오늘은 충남의 대표적인 보수 텃밭 가운데 한 곳인 보령 서천을 살펴봅니다. 3선 서천 군수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나소열 후보와 초선임에도 여당 사무총장에 올라 여권의 거물급 인사로 급성장한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가 다시 맞대결을 벌입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충남 서해안을 끼고 있어 수산업과 함께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보령 서천 선거구. 갈수록 인구가 줄어 인구 소멸 대비책과 함께 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야 하는 적지 않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 16대 총선부터 보수계열 정당 후보가 내리 당선된 곳이지만 전국적 지명도를 갖춘 3선 서천군수 출신 나서열 후보가 총선에 뛰어든 뒤 승부는 계속 박빙이었습니다. 나 후보는 김태흠 후보와 내리 두 번을 맞붙었는데 20대 총선은 6% 차로 패했고 21대는 1.7%의 초접전 끝에 패했습니다. 지난 2022년 김태흠 의원의 도지사 출마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3수에 나선 나서열 후보는 새 인물 장동혁 후보와 일전을 겨뤘지만 2% 차로 고배를 마셨습니다. 다시 2년이 지난 지금 지역 곳곳을 누비며 3전 4기의 진념으로 도전장을 내민 지역거물 나서열 후보, 그리고 짧은 의정활동에도 당 사무총장으로 성장한 신진거물 장동혁 후보, 두 후보를 만나보시겠습니다.
나설 후보는 행정의 달인으로 불립니다. 삼선 서천군수 12년에 대통령실 자치분권 비서관을 거쳐 충남 문화체육부지사를 지내면서 다양한 경륜을 쌓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령과 서천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각 지역의 숙원 사업도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합니다. 보령 서천의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풍부한 정치 행정 경험을 가진 나소열입니다. 나 후보의 핵심 공약은 에너지 전환 특구 지정과 서천 명품 특화 시장 재건, 보령 아산병원 지역 거점병원 육성, 장항 해양 바이오밸리 조성, 보령 어린이 청소년 공공도서관 건립 등입니다. 장동혁 후보는 행정과 사법 두 개 고시를 합격해 행정관료와 판사로 근무한 이력에 의정활동까지 섭렵하며 각 분야에 능통한 장점을 갖췄습니다. 초선임에도 여당 대변인을 거쳐 지휘부인 사무총장을 맡을 만큼 힘을 갖췄으니 산적한 지역 현안을 맡겨달라며 큰 인물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서천과 보령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서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아서 보령과 서천의 미래를 설계해야 됩니다. 여당의 공약은 그냥 약속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장 후보의 주요 공약은 보령 탄소중립 에너지 특구 조성과 서천 해양 바이오 직접 지구 육성, 글로벌 해양 레저 관광 벨트 구축, 철도 항만 등 인프라 확충, 교육, 의료, 문화, 복지 확대 등입니다. 나서열 후보는 인구 4만 9천 명의 서천 출신이며 장동혁 후보는 인구 9만 5천 명의 보령 출신이라는 점에서 소지역주의 구도가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청소년들이 내민 가짜 신분증에 속아 술을 팔다 영업정지까지 당하는 업주들의 불만이 많았는데요. 정부가 CCTV에 신분증 검사 장면이 남아있으면 선처해주기로 했는데 이미 처분받은 사건에 대해선 적용 여부가 명확치 않아 업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양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성 3명이 주점에 들어오고 직원이 한 명씩 얼굴과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2시간 뒤 경찰이 술을 마시던 이들의 신분증을 다시 확인해보니 2명이 미성년자로 확인됐습니다. 업주는 이들이 가짜 신분증으로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했지만 3천여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분증을 뒤로 뒤치고 숨기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확인해달라 얘기를 했는데 경찰이 신분증 확인을 안 하더라고요. 굉장히 억울하죠. 이처럼 나이를 속이는 청소년들 때문에 부당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지자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CCTV에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찍혔을 경우 별도 수사 없이 영업정지를 면할 수 있고 처분 전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바뀐 법령이 적용됩니다. 사장님이 성실하게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적용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식약처는 이미 처분돼 행정심판 중인 사건에는 바뀐 법령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과정에서 완화된 법령 등을 참고해 조정할 수 있다는 애매한 상황. 발표 나온 뒤로 걸린 사람들은 우선 대상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이미 행정처분이 내려온 상태에서 이의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법이 바뀌었지만 일부는 여전히 처벌 면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앞으로 나올 행정심판 결과가 업주들의 한숨을 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충남도가 중국 지방정부 교류 30주년을 기념해 예산 스플러스 리솜에서 한중 지방정부 교류회의를 열고 허베이성과 구이저우성 등 13개 성의 담당자 40여 명과 함께 새로운 파트너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올해 상하이시에 통상사무소를 설치하겠다면서 스마트팜과 밀키트 수출 등 농식품과 문화관광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논산시 광성면 축산단지가 2024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3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논산시는 이번 조성사업 공모 선정으로 광성면 양돈단지의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논산시는 완전 밀폐형 스마트 축사 구축 등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탄소중립형 청정축산단지를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전 반성역에서 충북 오송역으로 가는 BRT 광역자율주행버스가 2대 증차됩니다. 세종시는 충북 청주 오송역에서 세종고속버스터미널, 대전 반성역 사이 32.2km를 운행하는 A2와 A3 노선버스를 현재 2대에서 4대로 증차해 하루 왕복 4차례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세종시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충청권 자율주행 버스 노선을 구축한 바 있으며 이용요금은 1,400원에서 2,000원입니다. 세종시는 대전 카이스트와 청주공항 등 자율주행 노선을 확대해 충청권 곳곳을 잇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